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마곡누리 현장에 왔습니다. 후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근사하죠. 92세대 분양하고요. 15층 건물입니다. 현재 분양을 갖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아마 열흘 안에 다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 시세보다 아주 월등하게 굉장히 저렴합니다. 투룸 쓰리베이 구조입니다. 준공이 다 났고 그 후분양이기 때문에 유니트는 없고요. 바로 샘플하우스를 바로 보러 가시죠. 한번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네, 샘플하우스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쓰리베이 구조입니다. 쓰리베이 구조 아시죠? 이렇게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실인데 거실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탁 트여가지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사람 구경도 해도 좋고요. 주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자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편하고요. 식탁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상구 쿡탑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식기 세척기도 이렇게 설치했고요.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도 굉장히 그 침대가 놓여 있어가지고 안정감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창이 한쪽 면에 통창이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 좋고요. 이제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딱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양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수납 공간을 갖다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습니다.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작은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물론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쓰리베이 구조입니다. 이제 냉장고랑 냉동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트인 시스템이죠. 지금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입주를 하자마자 시세 차익도 굉장히 누를 수 있는 게, 그 개발 호재를 갖다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지도에 왔습니다. 현장 지도에서 마곡누리가 그 집가 상승이 되는 그런 근거를 갖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 호재죠. 여기 보시면은 현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마곡누리가. 마곡누리에서 신방화역까지 도보로 한 260m. 시간으로 따지면 약 3분 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방한유태원. 지금 이주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흔한 말로 돈을 갖다 막 뿌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김포 에어포트 시티가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제가 이렇게 또 저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35,000명 정도 상주가 될 게 이제 2023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코엑스몰의 두 배라고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은 당연히 마곡누리가 이제 집가 상승이 당연히 되겠죠. 또한 마곡누리의 큰 장점은 학세권입니다.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이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누리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실거주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되고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열흘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